가자. 깜찍함을 벗어던지고 성숙미를 자랑하는 FX의 설리와 크리스탈. 할렘 팬츠와 부츠로 보헤미안 스타일을 보여준 차혜련 씨. 트위드 자켓에 블랙 드레스를 믹스 매치한 이호원 씨. 레이스로 화려해진 블랙 드레스로 멋을 낸 정려원 씨. 마지막으로 저준이의 등장. 이너웨어를 블랙으로 통일하고 글리터링 재킷을 걸쳐 락시크 룩을 연출했습니다. 패션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셀럽들. 언제나 그렇듯이 패션쇼장은 오랜만에 만난 셀럽들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3D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런웨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해변가와 소나무 경관이 담긴 영상이 함께 재생되면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앙티브 해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줍니다. 튜브처럼 긴 실루엣을 표현한 이번 크루즈 컬렉션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독특한 슈즈도 눈에 띄는데요. 맨즈 셔츠를 여성 블라우스에 혼합하거나 턱시도에서 영감을 얻어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경계를 경쾌하게 넘나든 이번 크루즈 컬렉션의 색다른 디자인. 간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강조. 이것이야말로 남성적인 매력과 여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죠? 파리 앙티브 해변을 표현한 화가들의 작품을 분석해 이번 컬렉션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가 있는 반면 별똥별을 표현하는 등 화려한 장식이 사용된 드레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의상마다 주얼리를 사용해 화려함을 더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컬렉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교한 눈속임 작업을 통해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프린트. 기하학적인 패턴과 자수가 만나 모델들의 우아함 속에 더욱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 없었던 패션쇼.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해서 더 화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추억이 된 C브랜드 패션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프라이빗한 C브랜드 패션쇼 현장이었습니다.